오늘은 4.26 어떤 간증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26 설교를 들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 위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신 어떤 간증 4.26 설교를 들은 성도들 머리에 지금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서 손을 얹은 그 문제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나사렛에서 일어나라. 예수님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그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모자간의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모자간의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간의 소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간의 소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는 학교 문제가 해결될지다. 진학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의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지금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성도들 위해 어떤 간증 사이 육구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 질병 부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씻은 듯이 낫게 하소서. 안구 건조증이 해결될지다.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지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결될지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결될지다. 또한 폐암이 해결될지다.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오장육부 각종 오장육부의 모든 암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대인성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허리 디스크 척추염이 치유될지다. 아, 또한 모든 작은 근종이 치유될지다. 모든 신경성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정신적인 귀신이 떠나갈지다. 또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모든 피부 질환이 치유될지다. 모든 피부용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근종이 다 치유될지다. 두통이 치유될지다. 장기 두통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또 각종 질병마다 주님 피부도 안사여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두 손을 질병부에 손을 얹은 자 주님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지어다. 주님이 만날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 지금 4269 중보 기도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주님을 만날지어다. 나사로 예수 명하느니 지금 믿음으로 질병부에 설론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되는 기적을 일어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깨끗게 치유담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설론 준 자마다 그 질병이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아 할렐루야. 나으신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참 여러분이, 이 기도 들으시고, 차도가 있거나 많이 치유되고, 그랬다는,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계속, 치유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어떤 간증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보기도 여기서 끝나겠습니다.